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 우리 뜰에 봄인 것 같아요. 너무 꽃을 오랫동안 피워주고, 꽃을 쉬지 않고 피워주면서 개화 기간이 무진장 길어졌어요.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거는 바늘꽃, 가우라, 서리 올 때까지 피워주고, 노지 월동 너무 잘 되는, 가우라, 너무 예쁘게, 가득 요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정말 풍성하게 피우고 있습니다. 먼저 핀 꽃들은 꽃대는 잘라주고, 또 다시 이렇게 새로, 이제 이렇게 가득 피고 있는데요. 참 예쁜 아이지에, 너무너무 예쁘게, 꽃도 참 이쁘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진짜 이쁘게 생겼죠. 이렇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봄부터 지금까지 풍성하게 피워줍니다. 예쁘기도 하고. 여기 천인국이 또한 몫을 합니다. 정말로 꽃을 쉬지 않고 이렇게 피워줍니다. 꽃대 올려주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올려주고 있고, 너무 꽃을 오랫동안 피워주죠. 천인구, 이 아이도 노지울동 된답니다. 씨가 저절로 발화돼서 이렇게 나서 이렇게 번식을 한답니다. 참 이쁘기도 하죠. 천인구. 밤에는 춥고, 낮에는 따뜻하고 하니까 꽃을 봄처럼 이렇게 꽃을 만발하고 있습니다. 풍노초들이 봄인 것 같아요. 이리 보세요. 그죠? 이렇게 풍성하게 피워줍니다. 얼마나 예쁜지. 참 기특한 아이들입니다. 아유, 이것도 이렇게, 차게 키워야지만 이렇게 꽃을, 이렇게 피워줍니다. 모두가 여기도 이렇게 하얀 꽃이 이렇게 너무 예쁘게 피었지. 아이고, 색상 너무 이렇게 예쁜지. 피고지고 끝도 없이. 저희는 아직 실내 들어갈 때가 멀었습니다. 이렇게 차게 키워야 됩니다. 겨울에는 차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이렇게 키워줘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이쁘지? 어째 이렇게 예쁜지. 그래서 풍노초는 훅 떠나보내도 가격이 싸니까. 한 포도 뭐 3천원씩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비싸봤자 4천원. 예. 너무 이쁘게 이렇게 활짝 다 피었습니다. 분홍색이 원래 이 아이가 이색인데, 분홍색이 흔해 놓으니까 분홍색을 별로 다안 좋아하시는데, 분홍색이 제일 예쁘잖아요. 하얀색도 어쩜 이렇게 예쁜지. 참 예쁘죠. 짙은 색도 예쁘고, 짙은 색은 이렇게 줄이 선명하지가 않죠. 요런 색은 선명하게, 이것도 참 예쁘죠. 기업 분홍 꽃이, 이거는 참 큽니다. 잎이 꽃이 이렇게 큽니다. 이거랑 별반 차이 없죠. 이 꽃이 이렇게 큽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피었습니다. 실내에서 키우면은 물론 꽃도 피겠지만은 잎이 이렇게 물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실내에 대주시면 늦게 드리세요. 일찍 드리지 말고. 정말 단풍이 예쁘게도 물들고 있는 이거 좀 보세요. 단풍이 예쁘게도 물들고 있죠. 풍노초 참 예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녹초들 이렇게 풍성하게 꽃을 다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이게 추위에 강하고 춥게 키워야지만 이렇게 꽃을 오랫동안 피워줍니다. 춥게 키워야 됩니다. 꽃은 그래야 꽃이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예쁘기도 하죠. 해국이 이렇게 이제 늦게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꽃송이도 크고 이렇게 늦게 피니까 꽃송이가 이렇게 큽니다. 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여기는 피고 지고 있고 다 저기도 피고 지고 있고 너무 강인한 해국이죠. 굉장히 강인한 나이입니다. 해국 모진 바닷가에서 바위 틈새에서 살아가는 해국입니다. 란타나가 이것도 상당히 괜찮네요. 향기도 있고 이걸 우리 구독자님 주셔갖고 식당하는 구독자님 주셔갖고 꽃을 이렇게 군데군데 피우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를 외목대로 올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외목대로 올리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색깔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이 색이 예쁘네요. 분홍색하고 빨간색하고 같이 투톤으로 이렇게 피워주니까 여기 예쁜 것 같아요. 예쁘죠? 여기 진주 목걸이, 우리 진주 목걸이 오래됐습니다.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심어갖고 이렇게 이렇게 참 이렇게 길게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꽃도 자그만하면서 노란 꽃이 참 예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청아지순이가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하, 꽃송이도 크고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벌써 지고 있고 너무 이쁘지요. 꽃도 굉장히 크게 꽃이 피네요. 여기 보세요. 아유, 색상도 얼마나 진한지. 이거는 저 스스로 발아대서 그래야 되지 손으로 직접 씨를 채취해서 해주니까 안됩니다. 작년에 그랬잖아요. 여기도 하나가 나고 있고 저거 스스로 여기도 하나가 저거 스스로 여기도 하나가 나고 있고 여기도 하나가 올라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올라오고 여기도 하나가 올라오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저거 스스로 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뿌려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그래서 큰 화분에다가 심으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스스로 발화가 돼서 나와야지만 정상으로 되더라고요. 올여름에 다 파종을 했는데 그 많이 받아서 파종을 했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참 겨울 내 실내에서 꽃을 피워줄 아이입니다. 이것도 사계하늘 바람꽃도 너무 이쁘죠?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아, 진짜 예쁜 아이입니다. 향기 좋고 가격 싸고 가격도 정말 한 포도 3,000원씩밖에 안 하잖아요. 번식도 잘 되고 요거는 씨가 많이 떨어져서 납니다. 옆에 그런데 많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향기도 좋은데다가 노지 활동하고
노종을 또 합니다. 이거는 꽃을 보려고 실내에다 넣을 건데요. 꽃 보려고 실내에다 넣는 거지. 노지 월동 잘 됩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예쁩니다. 향기도 굉장히 좋아요. 이게 많이 번식을 된 겁니다. 번식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유리호프스가 꽃을 많이 피었습니다. 와, 정말 꽃을 굉장히 많이 피었죠. 이렇게. 꽃을 이렇게 많이 가득 피웠네요. 유리호프스. 아우, 진짜 예쁘죠. 이게 대가 꽃대가 쫙 올라와서 피니까 이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이렇게 꽃대를 쫙 올리면서 이렇게 피워주니까 더 예쁩니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꽃을 사계절 피워주는데 얼마나 예쁜지 이것 좀 보세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제 여기 새로 피는 아이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새로 피고 있고 요거는 봄부터 핀 아이들이 아직도 이렇게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화 기간이 무진장 길어요. 어찌나 개화 기간이 길은지 막 1년 내 피워주니까 참 기특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쁜 아이입니다. 하얀 꽃이 얼마나 예쁜지 실내에서 겨울 내 꽃을 피워줄 아이입니다. 저희 꽃들이 다 오래갑니다. 추위에 이렇게 겨울에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따뜻하고 이래 하니까 꽃들이 참 오래갑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꽃이 너무 오래가고 춥게 키우고 그름 많이 주고 춥게 이렇게 키워주면 꽃이 끝도 없이 오래갑니다. 나비수국 진짜 꽃이 오래가고 계속 피고 피고 나면 지는 게 지는 기간이 늦어요. 이렇게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차게 키워야 됩니다. 차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차게 나비수국도 여전히 이렇게 풍성하죠. 꽃대 그때그때 잘라주고 이러면 풍성한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임파첸서 나비처럼 좀 보세요. 아, 이것도 상당히 예쁩니다. 임파첸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꽃이 핍니다. 상당히 괜찮죠? 여기 보세요. 잎도 뭐 이렇게 단풍이 들어갔고 잎도 참 예쁘지에. 이거 상당히 예쁘네요. 이건 또 특이하게 색깔이 물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특이한 물이 들었죠. 이렇게 임파첸서. 아, 이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실내에서 겨울에 또 꽃을 피워줄 아이고 겨울이 되니까 꽃이 더 예쁘네요. 와, 예쁩니다. 이것도 6월달에 데리고 온 아이인데 이제 커서 꽃을 이렇게 예쁜 식으로 예쁘게 핍니다. 예쁘게. 임파첸스 참 예쁘죠. 여름 꽃인데 이래요. 이렇게 꽃이 많이 핀 이런 터부친 날을 보셨나요? 이게 오래가는 이유가 날씨가 춥고 추운 데서 키워야 하지만 이렇게 꽃을 가득 피워주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운 데서 키우는 게 비법인데요. 정말로 따뜻한 곳에 두면 꽃이 빨리 떨어집니다. 꽃이 빨리 져버려요. 그럼 이 꽃을 한번 피우고 나면 이게 그전에는 5일에서 7일 이 정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꽃이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고 이렇게 오래가는 이유가 추우니까 꽃이 안 떨어져요. 노지에서 계속 밤에도 그래도 많이 추울 때는 영상 3도까지 내려갔는데 이게 달고 있어요. 계속 이대로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낮에 이렇게 또 햇빛을 많이 먹고 피는데 꽃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꽃은 이거 보세요. 이런 거는
지금 핀 지가 20일도 넘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20일도 넘었어요. 이 핀 지가. 그런데도 안 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풍성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것도 이러면서 들고 있어요. 꽃을 붙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꽃이 너무나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꽃을 오래 보려면 차게 키우세요. 꽃을 오래 보려면 차게, 차게 이렇게 키우세요. 꽃을 오래 보는 게 비법이 차게 키우면 피기만 하고 꽃이 안 떨어집니다. 꽃대를 올리고 꽃봉오리를 계속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꽃봉오리를 계속 가지고 있죠. 이렇게 계속 피려고 하고 있죠. 꽃이 피기만 하고 꽃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성합니다. 이렇게 풍성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거 저도 처음 봅니다. 작년에 가을에 데리고 나이 아닙니까? 겨울 내 꽃을 피워주고 이게 이제 여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꽃을 피는데 와 너무 꽃이 오래갑니다. 이렇게 이래 있으면서도 안 떨어진다니까요. 꽃이 이래 있으면서도 이 정말로 신기한 터보치나입니다. 이래가 꽃이 안 떨어지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 거지요. 정말 대박입니다. 전부 낚시바늘로 이렇게 줄줄이 달고 낚시바늘 이렇게 달고 있으면서 한 20일은 갑니다. 이러니까 계속 풍성하게 있는 거죠. 제가 여름에부터 꽃 핀 거 올리는 게 항상 풍성한 꽃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오래 갑니다. 꽃이 더 오래 가니까 이렇게 풍성하다니까요. 대단하죠. 우리 터보치나 정말 대단합니다. 어쩜 이렇게 나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혹시 또 떨어졌나 하고 보면 꽃잎이 안 떨어지고 붙어있고 계속 그렇게 관찰합니다. 제가 계속 관찰합니다. 아우 세상에 얼마나 예쁜지. 이렇게 풍성한 꽃을 터보치나를 못 보셨을 텐데 이렇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꽃을 오래 보는 거는 춥게 차게 겨울에 영하로는 아직 아니고 겨울에 춥게 차게 영상 3, 4도 영상 1, 2도까지도 이게 얼음이 안 오니까 더 차게 키우세요. 그러면 꽃이 안 떨어집니다. 이게 꽃이 안 떨어집니다. 저 재고로 쉬운 겁니다. 정말 재고로 쉬운 이런 팁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